공안정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사이버 공안정국이 적합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압수수색과 감청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 검열을 강화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정부의 이른바 공안대책회의의 성격도 집회 대응에서 사이버 대응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또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조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안정국,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실이 공개한 공안대책회의 개최 현황을 토대로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자 검찰이 발빠르게 개최한 사실상의 사이버 공안 대책회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공개된 이날 대책회의 문건은 박 대통령의 9월 16일 발언을 전제하면서 대책회의 목적이 사이버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 공직자에 대한 비방 차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사이버 공안 대책회의는 지난해에도 6차례나 열렸습니다. 회의 안건명은 사이버 안보 위해 사범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안 수사력을 사이버 공간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점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MB 정부 말기, 2012년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이 인터넷과 SNS에 정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던 시기였습니다. 2012년 총 9회 걸쳐 개최된 공안 대책회의 중 6번이 사이버 이적 표현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 기관은 검경 외에 국정원과 기무사, 방통위 등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매년 공안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습니다. 회의에 주로 참석한 기관도 경찰,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와 같이 집회 시위 관련성이 큰 부처들이었습니다. 연도별 주요 안건은 2011년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2010년 G20 정상회의 관련 집회, 2009년 미디어법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였습니다. 정부의 공안 대응 방향은 MB 정부 말기부터 바뀌었지만 사이버 대응의 강화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토대가 됐고 이후로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강화해 왔습니다. 논란이 된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 압수수색이 983건이었다가 하반기 1,693건, 올해 상반기에는 2,131건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내부의 명예훼손 전담팀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두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